영탁 코로나 19 치유를 기도합니다. 영탁 모친 무당 타픽스의 종교 및 치유기도. 7월 18일 장민호의 이은 영탁의 확진. 오늘의 양식 로마서 8장 11절 너의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대한민국 코로나 초 비상사태. 코로나가 델타 변이로 인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SBS 라켓소년단 코로나 확진자 나와 철령 중단 확진자 1,252명 일요일 역대 최대 비수도권 33% 상승 청해부대 301명 중 247명 확진 82%가 코로나19 감염 주한미군 코로나19 확진 잇따라 23명 확진 누적 1,085명 연예인들, 확진 사태 속출. 터질 게 터졌나, JTBC 뭉쳐야 찬다2, 코로나19 무더기 확진. 신종 코로나의 확산세 속에 여러 방송인들도 확진 판정을 받아, 최근 방송가가 초비상 상태에 놓였습니다. TV조선, 비상 상황. 코로나 확진자 속출. TV조선, 백신 먼저 맞게 해달라. TV조선이 프로그램 주요 출연자 및 제작 스태프에 대한 코로나 예방 백신을 우선 접종해달라고 요청했다. TV조선은 19일 방송 프로그램 주요 출연자 및 제작 스태프에 대한 코로나 예방 백신 우선 접종 요청.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이찬원 확진. 7월 17일 장민호 확진. 7월 18일 영탁 확진. TV조선은 지금 초비상 상황입니다. 드디어 터졌다. 수요일 봉중학당 결방. 영탁의 확진은 이찬원, 장민호 이은 탑6의 세 번째 확진이다. 미스터 트롯 탑4 자가격리. 탑4에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미스터 트롯 탑6의 종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우,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님의 종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민호 종교 기독교. 철파엠 장민호 신앙친구 황보 이스라엘 성지 순례는 김영철과 동행. 황보는 기독교 신자로 가수 장민호의 신앙친구이기도하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장민호는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을 통해 전국 구 스타로 알려지기 전부터 10여 년간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온 바 있으며. 국제어린이 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장민호는 10여 년간 3명의 해외 어린이를 후원해 왔습니다. 컴패션 밴드 소속으로 수백여 회 이상의 무료 공연과 봉사활동에 참여하게됐으며 많은 가수들이 활동 중인 컴패션 밴드에는 장민호를 비롯해 차인표, 김범수, 재하, 황보, 심태훈 등이 있습니다. 김인재 종교, 기독교 이명종교, 무종교 이찬원 종교, 무종교 정동원 종교, 무종교 영탁 종교, 무종교 영탁 가족의 종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영탁의 엄마는 과거 크리스천이었지만 영탁의 엄마는 어느 날 갑자기 무당이 되었습니다. 미스트롯 1등 송가인과 미스터트롯 2등 영탁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사람의 모친이 무당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송가인의 가족 종교 송가인 종교 불교 송가인 모친 무당 송가인 어머니가 진도 씻김굿 전수사이자 무녀입니다. 송가인 어머니 송순다는 무속인으로 국가무용문화재 제72호 진도 씻김굿 전수교육조교 인간문화재 전단계입니다. 진도 씻김굿 전수사는 대대손손 가업으로 물려받아 일을 하는 세수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인데 송순다는 특이하게도 강신무 출신으로서 씻김굿을 전수받았다고 합니다. 영탁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은 어떻게 크리스천이었던 분이 무속인이 되었을까? 영탁 아버지는 직업군인이었으며, 어머니는 전화국에 근무했던 공무원이었고, 삼촌은 경찰이라고 합니다. 작은 아버지의 딸 사촌 여동생 박은지도 음악을 한다고 하며 김희재와 동갑인 1995년생입니다. 과거 KBS 아침마당에서도 공개했던 사실이지만, MBC 라디오스타에서도 출연하여 밝힌 사실로 영탁의 어머니가 무속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탁이 고등학생 시절 어머니가 교회에 다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실령이 보이던 중 영탁이 3층 난간 추락사고로 대수술을 치르게 되었고 결국 영탁을 위해 수술을 앞두고 무당을 찾아가 법당을 자리고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추락사고로 발목뼈가 30여개 정도로 조각난 적이 있어 병역이 면제됐으며 발목 수술 사실을 숨기고 훈련소까지 입소하였으나 결국 재검후 군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영탁이 가수의 길보다는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기 바랐으나 신령이전 국민이 아는 가수가 될 테니 놔도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영탁의 어머니는 지방 모처에 법당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무속인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튜브의 바람은 크리스천이었던 어머니께서 성령의 도심으로 다시 교회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장민호님도 가장 친한 동생인 영탁님을 전도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영탁, 장민호 이어 코로나 확진, 이상 증세로 재검사 후 양성, 영탁도 코로나19 확진, 건강상 특이사항 없어. 영탁이 장민호 이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7월 19일 미스터트롯 탑6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뉴에라 프로젝트는 죄송한 말씀을 전한다. 영탁이 코로나19 재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탁은 지난 7월 13일 뽕송학당에 출연했던 박태환 모태범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7월 15일 오전 검사를 받았으며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자체적인 자가격리를 유지해 왔으나 17일부터 이상 증상을 느껴 18일 실시한 재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해라는 영탁은 현재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자가격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건강상 특이사항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장민호는 TV조선 뽕숭아학당 녹화에서 박태환 모태범과 접촉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을 받아 19일 격리 시설에 입소한 상태입니다. 장민호 영탁의 코로나 확진으로 이들과 밀착 접촉한 이명웅, 이찬원, 김희재, 정동원 등도 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방역 당국이 안내하는 지정일까지 자가 격리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결국 뽕숭아학당 결방. 뽕숭아학당 측 장민호 영탁 코로나19 확진 21일 결방 결정 TV조선 뽕송학당이 장민호 영탁의 코로나19 확진 여파로 21일 방송을 결방한다. TV조선 측은 19일, 지난 목요일, 화요일, 뽕송학당에 출연한 박효환 모태범 씨가 타 프로그램 녹화장에서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녹화에 참여한 출연자 및 스태프 전원에게 연락을 취해 선제적 검사와 예방 차원의 자격리를 안내 시행했다며, 토요일 장민호 씨에 이어 영탁 씨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측은 출연진 및 스태프 등을 포함해 접촉 우려가 있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선제적 검사와 자체 격리를 하고 있다며 전 제작진이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뽕송악당은 부득이하게 이번 주 방송을 결방하게 된 점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모든 출연자와 스태프들이 안전하게 방송을 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속히 장민호 영탁님의 큐를 빌며 나머지 미스터트롯 탑퍼 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예수님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많은 문제들로 앞날의 희망이 안 보이시는지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